주요 뉴스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연준은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무선 포출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폭발한 데 이어 휴대용 무전기도 폭발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25명이 숨지고 3천 명 넘게 다쳤습니다. 헤즈볼라와 이란 등은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했고 이스라엘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혜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나 본회의 불참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휴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가 예년보다 30%가량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